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방역 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